여러분 이런 실험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쥐 두 마리를 똑같은 조건에 있는 항아리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쥐의 크기나 쥐의 건강 상태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항아리에 들어간 쥐가 차이가 뭔고 하니까 한 항아리에는 뚜껑을 완전히 밀봉을 한 깜깜한 항아리 속에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항아리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밀봉을 하지 않고 거기에 바늘 구멍 같은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위에서 실날 같은 빛이 들어오는 이런 환경 속에 놓인 쥐가 있습니다. 깜깜한 항아리 속에 들어간 쥐는 3시간 만에 죽습니다.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3시간이니까 절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신랄 같은 이 빛이 들어오는 항아리 속에 있는 쥐는 같은 건강 상태, 비슷한 크기의 쥐인데도 이 쥐는 무려 50시간을 버팁니다. 50시간 후에 죽습니다. 비슷한 예를 우리가 실제 얘기에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만 아마 이 얘기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늦게까지 일하던 한 사람이 회사의 냉동차에 갇혔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이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해버렸고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분명히 열리는 냉동차인데 손잡이가 고장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냉동차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한 한 회사원이 냉동차 문을 열었을 때 이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차가 냉동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냉동장치가 작동이 됐으면 거기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영하 10도 20도 내려가 있는 거기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냉동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절망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또 절망적인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평생 우리가 많이 만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바꾸시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바사회 헌금 중에 일부를 중국 소수민족 사역하는 장회주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당 짓는 건물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산에 한 3,000m 이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 예배당 지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분들에게 무슨 사역도 함께 하는 거 아니까 물 공급하는 사역도 함께 합니다. 해발 3,000m 이상에서 지하수를 뚫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3,000m 밑에 있는 시냇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펌프를 가지고 퍼올려서 중간 저장고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퍼올려서 또 중간 저장고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물을 해발 3,000m까지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1년에 두 번 목욕탕 갔습니다. 추석 전날 가고 설 전날 가고 참 생각하면 그때가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번 목욕을 하려고 하면 뭐 여름에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어머니가 물을 데펴서 그걸 부엌에 갖다 놓고 그 목욕 한번 하는 게 막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합니다. 부지런한 엄마가 아니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고 목욕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세수 못합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선교사가 보니까 이분들에게 너무도 시급한 게 물이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아껴 쓰다 보니까 그 물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지역, 교회가 들어간 지역에는 지금 물이 함께 들어갑니다. 교회 예배당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쓰기 때문에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매일 세수를 하니까 목욕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일에도 분명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환경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방법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안타까워서 머리를 뽑고 수염을 뽑고 옷을 뜯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그것도 참된 희망이어야 합니다. 헛된 희망을 마음에 품으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또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 희망이 이루어졌다 싶을 때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절망이 무엇이고 그들이 붙들었던 희망은 무엇이며 그 희망을 어떻게 붙들면서 점점 큰 희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 중에서 리더로 들어왔습니다. 50여 년 전에 스룹바벨 등을 비롯한 1차 귀환자들 수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운동이 시작이 됐고 2차 귀환자들의 리더였던 에스라는 말씀 운동의 핵심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쯤 됐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4개월쯤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에스라가 발견을 합니다. 109가정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중에 20%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오늘로 말하면 교역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109가정, 얼핏 생각하면 아니 돌아온 사람들만 10만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합하면 공동체가, 나라가 작은 나라긴 해도 그래도 한 국가입니다. 한 국가의 109가정이 율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켰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걸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에스라가 너무 과민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놓여졌을 때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배반자들이 여기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서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뜯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에스라에게 또 다른 리더였던 스가냐라고 하는 분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은, 문맥상으로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시 다 죽여버린다고 해도, 우리를 멸절시킨다고 해도, 우리 조상들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를 쫓아낸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이 말을 스가냐가 기도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희망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할 것을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이분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새로운 길로 가보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국제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다른 민족의 피가 들어와서 섞여버렸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혈통은 어차피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 새로운 피가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뭐 건방을 떨고 뭐 혈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신앙의 순수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기억하시지요? 룻을 기억하실 겁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란 표현보다 아예 영어 성경에서 창녀라는 표현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도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공격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성벽 두께가 11m였습니다. 외벽 바깥쪽부터 내벽 안쪽까지 이 벽의 두께가 11m였습니다. 그 시절에 전쟁 도구를 가지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성벽의 두께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라합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 들어온 사람들을 살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이 라합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 11m 두께 벽 안에서 너희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랴? 그리고 버티고 있던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라합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하고는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집안을 살리고 자신이 살리고 살고 나중에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룻도 아주 비슷합니다.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유대인 가정에 이민을 왔고 그 가정의 남자하고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시숙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아기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죽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을 돌아봐 줄 수 있는 남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합의 부모가 누구였느냐? 룻의 부모가 누구였고 룻이 모압 땅에서 얼마나 괜찮은 혈통의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룻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얘기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희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09명의 남자들이 제사장 레위인을 포함한 남자들이 이방 여자, 우상을 섬기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성들 중에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소라고 말했으면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교제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룻, 라합 같은 여성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살면서 성전을 뭐하러 가냐? 율법은 뭐하려고 배우냐?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차라리 우리 엄마가 믿는 신이 더 근사한 신 같은데. 이런 애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제 자신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다 저하고 같이
뭐 이번 학기는 제가 쉬었습니다만은 생명의 삶을 하고 그 생명의 삶 끝부분에 가면 본교회 정회원인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교회가 치리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다른 교회가 하냐 안 하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룬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에클레시아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걸로 됐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나는 안 따지겠어.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10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교회 정회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자녀를 불신 결혼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고 본인이 미혼이면 싱글이면 결혼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신앙 고백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회원 헌신 동의서를 받을 때 바로 그 부분을 꼭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가정이 나중에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 집안에서 목사도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집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은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자신이 회개했던 건 뭔고 하니까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는 수만 수십만 백성들 속에서 109 가정이 불신 결혼을 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 정도 규모입니다. 출석 교인이 주일날 한 1800 정도 되는 규모, 등록한 사람은 한 2500, 3000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불신 결혼이 생깁니다. 그러면 치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치리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리더인 제가 에스라처럼 옷을 뜯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희망의 근거 네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첫째는 뭔고 하니까 9장 6절 이하를 보면 에스라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는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가정을 세운 죄입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09명의 남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기도하기를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한 단어입니까? 저것들이 하나님 죄를 지었고 저것들이 지금 이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사람들까지 함께 지금 안고 있는 지금 에스라의 마음속에 있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잘라내면 되고 저것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길을 가면 되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에스라는 이전에 실패한 자기 조상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죄까지 뒤집어썼던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실패한 조상들까지도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주님의 은총 받아서 여기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실패한 언약의 조상들까지도 그리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이웃들까지도 함께 부름을 받고 서 있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의 표현 속에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자들은 전부 쫓아내고 애들도 쫓아내고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남자들만 그 공동체 속에 남겨놓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 여자들까지 다 안고 가면 안 됐냐? 예, 당신이 에스라면 다음에 그런 결정을 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만약 우리 집안에 교회 안에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결혼을 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혼시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여성들과 아이들까지도 이 공동체에서 내치자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가 그래야 되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사랑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돕되 이혼해라. 그건 바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이들을 내 우상 숭배자들과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 다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에스라가 한 결정이 아니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점점 더 형성되고 퍼져가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말을 지도자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학 강좌를 통해서 제가 특별하게 한 가지 도전받은 것이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강사의 해석이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뭐 몰랐던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이분들이 자기들과 아주 비슷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교제가 형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녀로 함께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표현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암과 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남자가 있음으로 여자가 존재할 수 있고 여자가 있음으로 남자가 존재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웃이 내가 존재함으로 나도 존재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존재함으로 나도 존재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는 그저 뭐 예배 같이 드리고 뭐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고 끝날 관계가 아니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함으로 내 존재가 빛이 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께 있게 되고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는 일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준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내 밭에 일부러 좀 이삭을 남겨놓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사람들은 뭐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그 이삭을 주워서 자기 것으로 삼아 가져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우리 또한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를 가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범죄한 사람들을 지금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의 잘못이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희망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나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에스라의 기도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에스라의 죄의 고백입니다. 피 맺힌 죄의 고백입니다. 109 가정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정이 23가정이었습니다. 12집하니까 12분의 1 정도면 비슷한 비율로 죄를 짓는 건데 제사장 레위인이 20%입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이방 혼인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뭘 배웠다는 겁니까? 뭐 제사장 레위인도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건 어쩌면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더 하나님 앞에 절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슬람은 8장 16절에 언급된 지도자 11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장 15절을 보면 이 이방 혼인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머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니 뭐 이렇게 이미 결혼했고 앞으로는 뭐 못하게 하고 결혼했는데 그냥 살도록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핵심 지도자, 제사장 레위는 아닌데 핵심 지도자 11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9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옷을 쥐어뜯으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 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가 그저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그저 울고 있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충분치가 않습니다.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리더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결단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귀환한 지 한 4개월쯤 된 후에 이 이방 혼인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꽤 많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에스라가 취한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이 됩니다. 그가 지도자인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는지 기도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에스라를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구나, 그 전까지는 그들이 심각한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서 아 이게 너무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 신앙운동, 회개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왕 결혼했으니 이 사람들을 좀 집중 코스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좀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좀 남겨놓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아웃시켜야 될까? 이런 논의들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써놓은 건 뭡니까?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극복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했던 이 여성들이 어른이 돼서 이 하나님 믿는 남자들을 만나서 혼인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린 결론은 이 여성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아이들도 내보내야 한다. 참 기가 막힌 결정입니다. 이 109가정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짐작컨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109명의 남성들이 정말 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희망도 함께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단 이방 결혼 혹은 불신 결혼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점점 더 큰 희망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혼해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버린다.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리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믿음 없는 너 같은 거하고는 못 살겠다.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잘 섬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내 가족이 알게 되는, 이게 신약교회가 가르치는 새로운 적용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망하게 버려두지 않고 일부를 남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멸절되게 하지 않고 일부를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귀향민들이 10만여 명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짓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의 회개 기도 가운데 떠문떠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5절의 기도의 막바지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도 안 나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를 범하고도 뭐가 잘못돼서 다 그러고 살던데, 뭐 목사도 장로도 뭐 다 그러고 살던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우리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난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함께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회개하고 변화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결단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주님의 은총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무엇에 목을 메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목을 메고 살고 있는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을 메고 지난 주간도 한 주간 사셨습니까? 또 이번 주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볼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는 그 절망이 캄캄한 어두움으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글을 읽다가 1927년에 대서양을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최초로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옛날에 아마 암기도 했을걸요.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가 맨 처음에 만든 다음에 그 비행기가 처음에는 얼마 못 가서 조금 날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린드버그에 와서 1927년, 한 100년 전입니다. 한 90년 전이죠. 비행기가 대서양을 횡단을 합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서양 횡단을 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담배 회사에서 광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제안 내용이 뭔가 하니까 당신이 그 비행기 앞에서 우리 회사 담배를 손에 뭐 이렇게 들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고 한 컷만 찍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광고를 하게 해달라. 광고비 제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만 불이었습니다. 1927년에 5만 불이면 이 돈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1910년대 사탕수수밭에 이민 갔던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받았던 한 달 임금이 17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정도 노동하고 받는 임금이 한 달에 평균 한 3,000불은 됩니다. 여러분, 이 돈에 비교를 해보면 이 시절에 5만 불이 적어도 10배는 넘고 어쩌면 한 20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돈인데, 여러분, 5만 불이면 한 6천만 원인데 요즘 돈으로 따져서 10배면 6억입니다. 20배면 1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광고비입니다. 담배에 한번 딱 이렇게 들고 사진 한 번만 딱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린드버그가 어쨌다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린드버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나는 담배 물고 사진 못 찍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우는 거 죄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보수 문화에서는 담배가 죄처럼 막 다루어지는 죄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 문화가 됐고 좋은 문화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담배 안 끊으신 분은 건강을 위해서 끊으십시오. 죄가 되니까 끊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좀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담배를 물고 온 천하 사람들이 다 그 사진을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다. 아마 한 5만 불 받지 그냥. 그래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뭐 어려운 사람에게 좀 써지 그냥.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뉴스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린드버그에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뭔고 하니까, 나는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당신이 5만 불이라는 돈 앞에서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고, 그 돈을 안 받겠다, 광고 모델 못 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 같아 보이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했다. 당신을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당신에게 10만 불 후원을 하겠다. 10만 불이면 대서양을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용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린더버그가 어쨌는지 아십니까? 그 돈은 더 뜻깊은 일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첫 번째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비즈니스의 손님이 통일교 신자거나 불교 신자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물건 팔고 기술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성경적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가게 주인이 내가 수퍼를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당신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물건 안 팔아.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더 친절하게 물건을 팔아야죠. 이문도 좀 적게 남기고. 내가 집 하나 세를 놓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집에 못 들여. 그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차라리 집세를 좀 싸게 해주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린더버그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고백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어떤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나는 잘 모르는 우리 그 학생 집회에도 가끔씩 왔던 장로님 한 분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음향 회사를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그마한 회사인데 통일교에서 예배당을 건사하게 짓고 그게 음향이 한 200억 정도 음향이 들어가는데 이 공사를 이 회사에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다른 임원들이 사장님 이 공사를 우리가 맡아서 마진 한 10%만 남기면 내년 한 해 동안 직원들 월급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자.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졸지 마십시오. 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럴 때 나는 통일교회 내 기술 못 팔아. 팔아도 됩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쨌는 거 하니까 이거 팔아도 되는데 그런데 자기 기술을 가지고 통일교 이것들이 거기서 설교도 하고 뭐 그럴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자는 걸 자기가 차라리 우리가 이건 하지 말고 다른 걸로 가자.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한다고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건 잘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안 하면 하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맨 첫 과가 죄인데 거기 세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한 가지 죄만 기억합니다. 양심의 문제, 민감한 문제들도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 죄 문제를 항상 맨 처음 다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도전을 주실 때 200억이라도 내가 포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럴 때도 한 번씩은 있어야 되고 늘 그러다가는 사업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할 때 우리가 무조건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교조적인 그리스도인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사느냐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내 가정 하나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져야 하겠는데 무려 109가정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20%나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고 이러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비난도 하지만은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변화를 결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거기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따라서 자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소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가정의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